반광모자, 반광조끼. 후쿠오카에서 실험했었고요. 네, 어두컴컴한 시골길에서요. 그리고 또 강원도 정선에서 비가 내리고 아주 공기가 맑을 때 어두운 곳에서 넓은 운동장? 예, 넓은 운동장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저쪽까지 길이는 한 170걸음이니까 120m 정도, 야구장 크기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서 실험한 오늘 세 번째 실험입니다. 세 번째 실험은 어떤 걸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반광과 그다음에 저는 흰색 계통, 밝은 베이지색 옷을 입고 옆에는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실험인지 같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저 뒤에서 내려 계세요. 네, 지금 한 120m 정도 거리가 돼요. 거기에 다섯 분이신가? 120m 거리 됩니다. 선생님, 거기 다섯 분인데? 하나, 둘, 셋, 다섯 분이요. 다섯. 상의 한 등, 제발 상의 한 등. 어떻게 보여요? 눈뽕, 네, 상향등일 때 안눈뽕. 저희들 쭉 걸어갈 테니까 어디서부터 보이는지, 네, 어디서부터 보이는지 저희를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걸어갈게요. 두 명. 아, 지금 저 옆으로 가네요. 아, 옆으로 가네요. 네, 옆으로 가네요, 여기서. 네, 제 신발에 워라이즈, 제 일부러 옆으로 빠져봤거든요. 예. 워라이즈 반강 운동화 신었기 때문에. 예, 저죠. 예. 37, 21, 47, 28. 한 30, 한 24m 정도 되겠죠? 24, 5m. 그때 한 40m 보일까 말까. 검은 옷은 이거 검은 옷. 30m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옷을 벗으면 되는 사람이. 네, 저는 빠지고. 네, 좀 실옷이에요, 실옷. 완전 위 상의가 완전 실옷이에요. 네, 실옷, 완전 실옷. 아, 완전 흰옷은 아니네. 완전 흰옷은 아니고 이제 거의 흰색에 가까운. 인식을 하고 해도 그다음에 저 뒤에 불 때문에 은은한 불 때문에 음영이 보이는 거지 실제 안 보인다고. 네, 두 사람 보일 때 얘기해 주세요. 두 사람 보일 때. 네, 지금 바로 옆에 검은 옷 입은 흰옷 입은 사람 걸어오고 있어요. 흰옷. 바로 옆에 흰옷. 바로 옆에 흰옷. 네, 바로 옆에 흰옷. 자, 여기야 여기. 근데 이 옷이거든. 자, 검은 옷이 언제부터 보이는지 해볼게요. 자, 검은 옷 걸어오세요. 언제 보이나 보세요, 검은 옷. 온다는 건 인식을 하고 봐도 안 보이잖아. 운전 중에 뭐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 순식간에 봐야 되는데. 이제 보여요. 이제 보입니다. 아, 쏙. 아, 이게 검은 옷 여기야. 그래서 걸음걸음 검은 옷은 20m 돼도 안 보인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 이게 잡기예요. 시골길에서 검은 옷은 실제로 20m, 흰 옷은 30m야. 30m도 안 보여. 그럼 시속 50km만 달려도 20m도 보이면은 많이 늦었어. 늦었어. 예.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서요. 이때 안 보이잖아. 이제 조금 보여. 이제 조금 보여요. 예. 자, 스톱. 스톱. 이때가 자, 여기야, 여기. 저보다 좀더 밝은 옷이거든요. 예, 제가 완전히 흰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밝은 계통의 옷인데요. 이제 보였을 때가 아까 몇 발자국이었죠? 발자국이 스물 서른 네, 30m 채안 돼. 20한 5m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시 걸어간 거야. 여기서부터 다시 검은 옷 입은 사람이 걸어가서 언제쯤 보여요? 그랬더니 20m가 안 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겁니다. 자, 검은 옷이 언제부터 보이는지 이 자리에서 검은 옷이 간 거예요. 걸어간 거예요. 앞으로 걸어가. 검은 옷 걸어오세요. 언제 보이나 보세요. 검은 옷. 온다는 건 인식을 하고 봐도 안 보이잖아.
운전 중에 뭐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 순식간에 봐야 되는데. 이제 보여요. 네, 이제 보여요. 아, 썩. 아, 이게 범은 여기야. 예. 내가 전술적으로 범은 무슨 메타 되고 안 보인다는 거야, 이게. 요 뒤에 아 그렇지 예. 이게 밭이에요. 시골길에서 뻥문옷은 실질. 아까 거기에서 신세계통의 옷이 보이는 데서 앞으로 몇 발짝 더 걸어갔거든요. 거기서 한 10발짝 이상으로 갔을 거예요. 아 그걸 왜 표현을 안 했지? 그것까지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검은 옷은 20m에서도 안 보이더라고요. 가로등 없고 껌껌한 데서는 지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봤는데도 진짜 안 보여요. 비가 오면은. 10m 앞에서도 안 보입니다. 예. 우리 꺾기 전에 님께서, 아, 비 오는 날짜 10m가 보여, 뭐, 갑자기. 예. 그래서 참 시골길, 가로등 없는 길, 인도 없는 길은 밤에, 아, 매우 위험하죠. 검은 옷 매우 위험하고요. 신옷도 30m에서 30m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실험에 의하면은 신호시 43m에서 보인다고 그랬는데, 아, 근데 막상 시골길에서는요,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그게 30m 정도 돼야 겨우 보일까?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잘 안 보입니다. 그 실험하는 거 쉽습니다. 차 다닌 데 말고요, 운동장, 주차장, 껌껌한 데서요, 거기서 차 세워놓고요, 걸어오세요. 그리고 내가 보이나 안 보이나 보는 거예요. 아, 보인다, 스톱! 그리고 걸음새 해보세요. 40걸음 안 됩니다. 40걸음이 47, 28, 20m예요. 신옷은 40걸음 겨우 보일까? 예, 40걸음 그 근처고요. 검은 옷은 30걸음에도 잘 안 보입니다. 37, 21, 21m입니다. 하여튼 시골길에서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를 등지고 가지 마시고 차를 마주보고 걸어야 그래야 몇 차 10분 피할 수 있죠. 아, 저는 이 반강, 특히 반강 조끼랑 반강 모자, 모자까지 있으면 더욱더 좋은데요. 다음, 이제 이 세 번째 실험입니다. 네 번째 실험은 조끼만 입었을 때랑 모자까지 썼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To be continued.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김문영님, 꼼꼼한 데서 한번 해보세요. 검은 옷 꽝꽝 완전 꼼꼼한 데서 자 저기서 걸어와 언제쯤 보이나 자 이거 보려고 해서 보는 거예요 보려고요 그럴 때 딱 쏙 제법 30걸음 정도 될 거예요 30걸음 검은 옷은 30걸음 신옷은 40걸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가 그런 실험 좀 해서 올려보세요 좋은 실험해서 올리신 분께 제가 6월 28일쯤 되면은 아, 매직 반강 판초가 들어오는데요. 매직 반강 판초, 매직 반강 망토 들어옵니다. 네, 좋은 실험에서 올리신 분께 에, 매직 판초, 매직 망토 예, 제가 봐서 네, 선정되신 분께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반강 다양한 색상 그거 하면요, 반강 효과 뚝 떨어져요. 네,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안 보여요. 저도 뭐 네이비, 와인 칼라, 차콜, 베이지색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효과가 툭 떨어져갖고 흰색보다 조금 더 잘 보여요. 그래갖고는 안 되죠. 폼 잡으면 뭐예요? 죽고 나면 폼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기대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뭐 이렇게 좀 더 연구를 할 건데요. 효과가 뚝 떨어져서 안 됩니다. 아니 3,400m 보이는 것하고 40m 보이는 거 그게 무슨 반광이에요. 아무 쓸모 없죠. 다 이미 다 검토해 본 거예요. 아니 제가 뭘 안 해봤겠습니까?